자, 이제 1쿼터 시작되겠습니다. 클랜턴과 제퍼슨 선수의 팁오프. 뭐 양 팀 모두 또 확실한 또 득점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자 1쿼터 바로 시작이 됐고 공격권 서울 삼성입니다. 특히나 김용환 선수가 연승하는 동안 아주 쏠쏠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LG의 주장이죠. 네네. 네, 김용환 선수 슈터로서 본연의 모습을 아주 제대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승하는 동안 기록이 11.2 득점으로 평균 득점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자, 이신이 오른쪽. 자, 반대편 열어주고 이시준. 자, 스크린 걸렸죠. 이시준 백보드 맞고 들어갑니다. 어쨌든 님을 보고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 네, 지금 또 어이없는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네. 자, 김준일 여의치 않죠. 바깥쪽 빠집니다. 다시 받고 차재영. 차재영 선수의 운동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아, KBL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김준일의 슛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시 LG 반격. 김실의 볼스톱. 일단 정비를 한번 하죠. 좌중간 안쪽으로 제퍼슨. 인사이드 김영환. 다시 안쪽으로 가볍게 얹어놓습니다. 김태종. 참 문태종 선수는 부드럽습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삼성 공격 클랜턴. 자, 외곽에 김준일 좌중간 볼 넘깁니다. 이호연 안쪽으로 패스 클랜턴. 외곽 패스 차재영 선수입니다. 오른쪽. 자, 안쪽으로 공 잘 안 들어갔는데요. 샤클락 5초 다시 넘겨줍니다만은 볼 뺏기죠. 살려냅니다. 2초 던져줘야 되는데 원드리블 꼽니다. 드리블 하지 말고 바로 올라갔어야 되는데요. 네, 이호연 선수가 시간을 못 봤어요. 예예. 예. 물론 이제 공에도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코트 안에서의 그 시야라고 그러죠. 네. 분명히 넓은 필요가 있어요. 네, 이호연 선수 지금 아직까지 조금 팀에 좀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분명히 네.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이드 김신혜. 자, 제퍼슨 에이펜스 김신혜 마무리까지. 자, 아주 상큼하게 출발하고 있는 창원해집니다. 삼성 공격 우중간의 차재영 김영환 선수 바운스 패스. 클랜턴 웨어 패스 김진일 안쪽 치워납니다. 레이업 안 들어갑니다. 역시 문태정 선수를 조금 좀 가로채기 차재영. 차재영 선수 분명히 스피드 있는 선수예요. 김진일 포스트업 웨어 패스 클랜턴 넘겨주고 차재영 좌중간에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제퍼슨. 스코어는 4-2입니다. 제퍼슨 후중간. 자, 클랜턴 앞에도 다시 김진일에게. 플랜턴 스크린 완전히 걸리진 않았고요. 석준은 바깥쪽에서 안쪽 치고 들어갑니다. 김신혜 다시 패스아웃 안쪽으로 외곽 김영환 샷클락 5초 4초 김준일 앞에도 왼손 레이업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자, 삼성 잡아냅니다. 자, 외곽 자, 일단 속공기에 놓쳤고요. 참 속공이 잘 되면 정말 게임이 잘 풀리는 건데 쉽지 않은가 봐요. 아, 속공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상대방의 실수를 득점에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로 2-1 속공, 3-2 속공, 4-3 속공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네, 다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 나옵니다. 혼자 뛰어서는 속공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이드에서 김영환 척추! 김영환! 석점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7-4 차원 LG 앞서갑니다. 클랜튼 여범의 차재영 바로 올라가죠. 석점 백보드 맞고 들어가죠. 차재영의 석점 슛 성공률이 29.9%. 정말 백보드를 맞추려고 했을지 살짝 의심이 듭니다. 백보드 맞추는 슛은 너무 강해서도 안 되잖아요. 네. 예. 김영환 백스탠드 발 쉽지 않죠. 오른쪽 우중간에 문태종이 제퍼슨에게 문태종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김영환 다시 한번 석점 깨끗합니다. 김영환 연속해서 석점수 두 개째. 지금 김준일 선수가 김영환 선수를 수비하고 있는데 지금 김준일 선수가 좀 외곽에 대한 그 수비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자, 김준일을 수비하던 문태종 선수의 파울입니다. 첫 번째 파울 문태종. 김준일 선수가 강력한 신인왕 후보잖아요. 네, 이승현 선수와 더불어 올 시즌 강력한 신인왕 네. 후보입니다. 평균 13.5 득점으로 득점 랭킹 11위. 움직임도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자, 계속해서 삼성 공격 이호연. 자, 왼쪽 이시준 로페스 짧게 안쪽으로 돌립니다. 클랜튼 제퍼슨 상대로 포스터 페인트
훅슛 들어갑니다. 플랜트. 제가 경기 시작 전에 삼성의 박흥구 코치를 만나고 왔는데요. 예, 예. 플랜턴 선수는 외국인 황지훈 선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어요. 네, 포스트업에서 예. 상당히 힘이 좋고 유연한 선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문태종. 자, 그러나 뒤쪽에서 차재영 선수의 파울. 뺏는 수비를 한번 해봤었던 차재영 선수인데요. 아, 네. 지금은 이호연 선수의 파울로. 아, 그렇군요. 네, 예. 아, 여기서 이호연 선수의 파울이군요. 네. 예. 자, 계속해서 LG 공격. 자, 퍼스. 마중간에서 선수의 포스트업 준비합니다. 패스아웃. 자, 그냥 패스 깔끔하지 못했고 오른쪽 사이드 김영환 파울이면서 레이업. 김영환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잽 플랜튼. 자, 빠르게 이호연 뒤쪽 넘겨주고 네. 김준일. 아. 야, 이게 안 들어가는군요. 멋진 그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면 김영환. 자, 안쪽으로 패스 뚫렸죠. 결국 삼성이 오늘 연패를 끊기 위해서는요 수비 강화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김준일 선수가 또 이번에도 수비 미스를 했습니다. 네. 공격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네. 자, 클랜튼 여기 차차 다시 넘겨주고 김준일 다시 안쪽으로 볼팀 다시 넘겨주고 이시준. 자, 치고 들어갑니다. 이시준 레이업 짧았습니다. 무사히 김준일 다시 이제 빠른 공격 한판정과 재빠르게 김준일 들어갑니다. 김준일 갈수록 스피드가 빨라지네요. 지금 삼성 공격을 보면 좀 단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너무 예. 포스트업만 고집하지 말고 스탠롤 플레이라든지 좀 패스 플레이를 많이 하면 그렇죠. 좋은 찬스가 더 많이 납니다. 상대 수비수가 머리 아프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예. 자, 지금도 제퍼스 손잡고 터치아웃. 그리고 단순한 공격은 수비한테서 금방 적응이 됩니다. 네, 그렇죠. 예. 자, 문태종 불러드리고 김정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높이가 더 높아졌어요. 네. 자, 오늘 김준일 선수와 김정규 선수의 대결도 볼만한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시준 좌중간에 김준일 골밑 쪽 돌파시키지 않죠. 플랜튼 제퍼슨 등진 채 훅슛 돌아 나왔죠. 리바운드 다시 잡아냅니다. 제퍼슨 오른쪽에 김진의 우중간입니다. 자, 정면에서 스크린 적절히 활용을 하죠. 김신의 직접 뱅슛 들어갑니다. 제퍼슨에게 수입이 잘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해결하네요. 김신의 선수 이 피켓롤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예. 개인 득점 6득점 기록하고 있는 김신의 이시준 치고 들어갈 때 김신의 선수의 파울. 양 팀이 1쿼터 비교적 파울 없이 아주 깔끔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스크린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김신혜 선수의 파울이 불려졌습니다. 자, 이시준을 빼고 이정석 선수를 다시 투입한 삼성. 이정석 같은 고참 선수들이 뭔가 연패 탈출의 전환점이 되죠. 아하, 전화고. 자, 다시 공격권 가져오는 창원 LG. 자, 이호연이 오른쪽 코너에 있는 차재영을 맞았습니다만은 턴오버. 김치네 서천의 바깥쪽 좌중간입니다. 자, 김치네 자유투를 얻어낸 중. 김치네 선수가 1쿼터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공격에 의지를 보여주네요. 네, 오늘 김치네 선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네. 지금 이상민 감독이 이정석 선수한테 피켓롤 할 시에 이제 슬라이스로 쫓아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오버더탑으로 쫓아가서 지금 저런 찬스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유투 준비하는 김신혜 첫 번째 빗맞고 들어갑니다. 벌써 7득점째 평균 8.9득점하고 있는 김신혜 선수. 연승하는 동안에 김신혜 선수의 외곽이 상당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자유투 성공률은 82% 전체 성공률 5위. 두 번째 자유투였습니다. 8득점째 김신혜 18대 9. 1쿼터부터 좀 부분이 벌어졌는데요. 삼성의 공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정면 이정석. 자, 외곽에 김준일. 자, 연승하는 팀들 보면 공격도 잘하지만 수비를 잘하거든요. 네. 바로 최근에 LG가 그렇습니다. 플랜튼 샷락 2초 1초. 자, 지금은 너무 고집을 부렸네요. 네. 플랜튼. 네, 너무 잘못된 지금 공격 방법.
방법입니다. 지금 선수들이 클랜턴 선수를 주고 조금 많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자, 결국 클랜턴 선수가 샤클럭 바레진에 걸리면서 다시 공격권을 LG로 넘겨줍니다. 스코어 18-9. 물론 이제 1쿼터 3분 6초 이제 사실 경기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긴 하지만 초반에 18-9란 점수는 삼성 선수로 하여금 머릿속에서 오늘도 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삼성은 지금 어웨이 경기이기 때문에 네. 1쿼터부터 벌어지면 붙잡을 수 없이 점수차가 더 벌어지게 되죠. 자, 상대 전적에서는 삼성이 참 잘 싸웠습니다. 그러나 창원 LG가 맞대결 평균 득점에서는 81.7 득점으로 좀 더 앞서고요. 확률 높고 2점 성공률이 LG가 월등히 앞서가네요. 그리고 삼성이 석점 성공률이 38%. 전체적인 야투 성공률은 LG가 좀 더 앞서하고 자유투 점수는 LG가 64.5%로 성공률도 더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기록면에서 2승씩을 주고받고 있긴 하지만 기록적인 면에서는 LG가 좀 더 좋다는 얘기예요. 네, 골밑 공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득점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할 수 있죠. 예,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속공 여러 가지 면에서 LG가 상대 전적에서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지난 네 번의 대결에서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뭐 LG 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기록이 삼성이 쳐져 있기 때문에 무난히 이기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죠. 아직 몰라요. 아, 그렇습니다. 자, LG가 이전 32경기와 최근 6경기 비교해보시면 이거 비교도 안 돼요. 네. 아, 지금 삼성은 3가드 시스템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박재현 선수가 들어왔죠. 네. 3-2 지역 방어를 지금 쓰고 있죠. 결국 이제 가드진을 좀 더 빠른 선수를 대거 기용으로 한 삼성인데요. 김종규 바운스 패스, 제퍼슨 샷클락 4초, 정면에 김영환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클랜턴 이호연, 유진 선수가 치고 들어갑니다. 박효주, 여의찬자 바깥쪽 이호연, 마시아번호 박재현, 오른쪽 이정석 선수입니다. 김영환 앞에 두고 대신 빠른 선수들이 있는 반면 대첩에서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정석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잭퍼슨. 네, 저렇게 피켓롤을 해야 찬스가 납니다. 네. 김치래 다시 빠져나갑니다. 정면 안쪽 자투의 부분 인사이드 김종규 안 들어갑니다. 다시 잡아서 자라 공격권 김종규 못 맞고 터쳐 삼성으로 넘어가네요. 일단 삼성의 존 디펜스가 두 번 성공했습니다. 예, 예. 자, 삼성 공격. 이호연 정면. 자, 움직이면서 공간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호연. 이호연 들어갑니다. 네. 조금 어려운 디스죠, 플러터. 그렇습니다. 18-11. 제퍼슨 정면에 김치래. 자, 선수들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주죠. 자, 안쪽 제퍼슨 바깥쪽 패스아웃 속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잡아서 골밑 김영환 마무리. 자, 김영환 선수가 벌써 8득점째 기록합니다. 존 디펜스의 가장 취약점은 리바운드에 있습니다. 예. 20-11. 자, 김영환 선수의 파울이고요. 모든 수비 그 패턴에는 약점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네. 예. 자, 여기서 김영원 선수의 파울이 하나부터 불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삼성 공격 이정석 외곽 클랜턴 이어받는 이정석. 자, 김영원을 앞에 두고 스크린 완전히 걸리지 않았고요. 중거리 슛 안 들어갑니다. 임준재 슛 들어가지 않고 직접 네. 마무리 바스켓 카운트. 그러니까 임준재 선수가 이게 플레이하는 거 보면요 신인답지 않게 상당히 다부지더라고요. 네, 저렇게 슛을 쏜 후에도 본인이 공격 리바운드를 들어가서 지금 바스켓 카운트를 얻어냈는데 저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일 필요가 있죠. 자, 김준일 선수가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결국 공격은 적극성입니다. 네. 예. 김준일의 자유투 백보드 맞고 들어갑니다. 5점째. 분명히 뭐 수적으로 많지 않지만 삼성 팬들이 있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팬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옆에를 끊어내야 합니다. 인사이드 바운스 패스 김종규 들어가진 않네요. 자, 김종규의 골밑이 연속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정석 자, 좁은 지역 치고 나가면서 블록슛. 아, 결국 네. 김종규 선수가 하나 또 막아냈어요.
20대 14. 자, 두 명 네. 사이를 뚫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정석 선수가 조금 욕심을 냈어요. 예. 20대 14 1쿼터 47.6초가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빠른 가드 3명을 집어넣으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죠. 네, 초반에 좀 벌어졌던 점수차가 지금 어느새 6점차까지 쫓아왔습니다. 예, 예. 경기는 40분이에요. 네. 항상 승부는 4쿼터에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한 번씩 이기고 한 번씩 또 졌어요. 1차전, 3차전 삼성 승리, 2차전, 4차전 LG 승리. 말 그대로 퐁당퐁당 승패를 네. 기록을 했는데요. 어쨌든 뭐 삼성이 LG 만나서는 비교적 많은 점수를 얻어냈고요. 두 차례 이것도 두 차례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늘 뭐 어느 스포츠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패 가는 팀들 만나서 조심해라.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오늘 경기 물론 삼성도 연패를 끊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겠지만 LG 또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LG 선수들도 오늘 7연승을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마음을 다 잡고 나왔을 거예요. 막 쿼터별 득점이 나옵니다만 삼성이 1, 2쿼터 좀 좋지 못해요. 조금 더 다부지게 1, 2쿼터를 나설 필요가 있고요. 자, LG가 2014-15 시즌, 2013-14 시즌 참 지난해에는 아주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6연승하고 있지만 순위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KCC가 슬로우 스타터가 아니고 LG가 슬로우 스타터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LG의 모습은요 천하무적입니다. 네. 네. 제퍼슨 타올리면서 들어가질 않았죠. 네, 김준일 선수가 제퍼슨 선수를 막아냈어요. 예. 박지현. 자, 이번은 플랜트 넘겨주고 들어갑니다. 김준일. 김준일 선수가 벌써 7득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16. 어쨌든 뭐 약간 좀 삼성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고요. 김신의 석점 정확합니다. 김신의. 자, 김신의 선수가 벌써 11득점이에요. 자, 지금 턴오버 좀 하나 살려냅니다. 이정서 왼쪽 사이드 이호연 두 점짜리 돌아갔고 1쿼터 종료. 자, 스코어는 23대 16으로 창원 LG가 앞선 채 끝이 났습니다. 잠시 후에 2쿼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창원 체육관입니다.